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참 어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서 그동안에 참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떨어지면서 지수가 지금 뭐 13일 떨어지고 다시 반등 3일하다가 다시 또 4일을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신저가를 깨고 2276.63까지 깨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고요. 특히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사실은 공매도를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어떤 것든 하여튼 보면 HMM을 하나 보면 공매도 추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은 공매도 어떻게 이틀 동안 안 쳤죠? 이게 공매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다. 지금 보면 120억, 129억, 160억, 306억. 533억, 210억,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두드려 패는데, 이게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너무 어렵죠. 공매도가, 또 대차를 보면, 대차를 한번 일별을 보자고요. 대차 상세를 보면요. 지금, HMM이 그, 4천만 주까지, 대차 잔액이 줄었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안 보였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4천만 주까지. 4천만 주까지 뚫을 때가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늘었냐? 6,300만 주라서 자그마치 2,300만 주가 늘었습니다. 여기도 보도 그죠? 늘은 게 보이죠? 대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의 뭐 상환하는 건 없고 공매도 치려고 대차만 무진장 하루에 뭐 400만 주씩 300만 주씩 이렇게 늘어가는데 이것을 공매도를 이기고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매도는 괜찮다? 이런 엉터리 같은 금감원의 얘기는 진짜 이거는 좀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금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억울할 정도로 공매도로 기관이나 외국인 주식을 빌려가지고요. 실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공매도 치는 겁니다. 개인들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데도 지금 금감원에는 뭐 공매도는 뭐 변할 생각이 없고요. 뭐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상당히 어렵게 잠깐 반등해주면 뭡니까? 공매도를 이렇게 뭐 내리 때려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개인들은 뭐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추이를 다 봤으니까 무려 지금 3월 15일에 4천만 주까지 줄어들었던 것이 지금 그러면 언제죠? 3월 15일인가 여기죠. 예, 여기가 4천만 주까지 줄어들었던 것이 지금 공매도 치기 위해서 얼마가 늘었다? 2,300만 주가 늘었습니다. 2,300만 주가 공매도를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대차 거래로다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기 진짜 여기서 올라가야 될 주식이 실적에 비해서 부진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얘가 공매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특히 HMM에 대해서는 공매도 아주 그러면 공매도 지금을 보면 종매도 순위를 한번 한 달간의 공매도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로 볼까요? 3개월 공매도 순위를 보면 대한전선 1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2등, 삼성전자가 3등, HMM이 4등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펜오션,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 주가가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삼성전자에서도 볼수 있죠. 그럼 삼성전자는 대차 거래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대차 일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대차 거래가 대차 잔고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예, 자그마치 예, 9,40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예. 지금 보면 대차 거래가 이렇게 줄었다가 갑자기 또확 늘고 그러죠. 자, 그러면 공매도 치기에서 엄청나게 대차 거래가 늘고요. 상환은 들어가는데 대차가 늘어나고 있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대차가 삼성전자 7월 4일만 봐도 1200만 주가 늘어갑니다. 예? 여기 299만 주 늘었는데 바로 1200만 주. 공매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매도는 멈추지 않겠다? 자, 개인 투자자를 다 죽인 다음에 갈 건가요?
자,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금감원에 전화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공원면 당신네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봐봐라. 얼마나 대차거래가 늘어나서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지. 시장이 기업이 그죠?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를 친다. 그건 개미들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공매도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거고요. 3개월 동안 공매도 1, 2, 3, 4, 10등까지가 여러분이 종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보고요. 또한 이제 품절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품절주라는 것은 주식이 거의 천만 주, 그죠? 1,500만 주 이하. 보통 이제 양지사 같은 경우도 작전 세력인지 아니지는 저도 정확히 저도 몰라요. 급등 나갔을 때 보면 과거에 이게 그 90%가 대주주 지분입니다. 자사주까지 없어 대주주가. 그럼 2,000원대 이때 당시에 보면 품절주가 양지사가 얼마냐 하면 10%니까 159만 주가 159만 8천 주가 뭐죠? 이 2,000원짜리 159만 8천 주면 대충 30억입니다. 30억에 여기가 500배가 날아갔죠. 500%가. 신라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섬유도 보면 1000%가 날아갔는데요. 이때 가격 90%가 대주주가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정확히 이걸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대가 얼마냐? 90%면 2,400만 주. 그때는 주식도 2,400만 주도 안 됐어요. 상당히 작았습니다. 50억 정도면 주식을 다 시장에 있는 주통 주식을 다 살 수 있었으니까 1,000원짜리 주식이 이게 10,000원이 넘어갔으니까 1,000%가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작전 세력이었는지 어쩐지는 저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품절주로다가 예, 급등 상한가를 만들어서 1,000%가 나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작전 세력이 됐는지 어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금감원은 알겠죠. 조사가 들어가면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주식이 가면 오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다섯 주를 들면서 모아 데이터가 주식 수가 얼마냐 하면 지금 5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는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인공지능으로다가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생각하니까 예 그죠 540만 주니까 1주당 얼마를 준다? 1주당 5주를 무상증자하겠다. 무중. 이렇게 되니까 이제 5주가 되면 지금 540만 주지만 525, 2500, 3000만 주가 되는 거죠. 전체 주식수가 3000만 주가 돼서 오늘 급등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 얼마나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품절주가 요즘에 급등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수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시고 주주 환원 정책도 되면서 동시에 이 뭐죠? 기업이 자기 스스로 방어권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모아갈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죠? 지분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분 분석을 가보면 대주주가 한 지금 43%, 44% 정도 되네요. 44% 정도가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지금 이제 44%니까 56%가 유통 물량이죠. 그래서 이건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죠. 만약에 3천만 주가 최소한 3천만 주가 될 거니까 이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 상한가를 간 거고 수익을 많이 준 거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 공구 우먼입니다. 공구 우먼이 엄청나게 나가서 오늘도 상한가를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의원들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무려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수익이 지금 490% 올라갔는데요.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공부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걸 찾아내서 투자자로 하여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잡느냐, 어디서 잡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었다가 이제 거래량이 처음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확정이 돼서 권리락 확정되고 나서 상한가를 두 번 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권리락이 떨어지면서 이 기업에 이제 1주당 역시 이것도 1주당 5주를 주는 거죠. 5주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서 품절주라는 것이 대주주가 얼마나 지분량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또 상장 주식이 이건 360만 주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섯 주를 줘봤도 360만 주니까 앞으로 그러면 3, 5, 15, 1500만. 그러면 기껏해야 20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유통 전체가 다 주식 총수가.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을 잘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컸을 거고요. 이런 것을 품절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당 5주를 빼서 무상증자 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 유리원들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됐다. 그죠? 예. 그래서 멋진 수익을 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품절주를 어떻게 잡아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배웠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가면 아 이거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알려주는 그 저기는 어디 있냐면 이런 걸 알려줘도 상관이 없나요? 유무상증자 일정이 나오죠. 이렇게 유무상증자 종목별도 나오고 전체로도 증자 내역이 보면 전체를 보면 무상증자만 볼까요? 무상증자를 기준일 현재 기준일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러면 과거에 6월달을 기준으로 볼까요? 그럼 몇 종목이나 나오나요? 무상증자가 전체를 보겠습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전체를 보면 무상증자 일정을 전체를 보면 되죠. 그래서 무상증자 일정을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자, 조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무상증자가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보면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매수해 가면 어떤 종목들이 기준일이 이제 더 앞당겼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잘 보시면서 무상증자 종목들을 찾아내는 그렇게 가면 거래소 뭐 그죠? 또 배당 일정, 그 다음에 무상증자 일정, 그 다음에 코스닥, 그죠? 이렇게 전체, 시장 전체를 보서 어떤 종목들이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는지 이렇게 찾아보셔서 여러분이 종목을 잘 찾아내면 크다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좋은 종목이 무상증자 내역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스스로 한번 좋은 결과를 가져가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지금 거의 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한 열여덟 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확정된 것들이 확정돼서 나간 것들이 지금 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다음에 다섯, 여섯. 지금 여섯 개 정도가 확정이 돼서 나갔고요. 여섯 개 정도가 아직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100%는 장담 못합니다. 저도.
근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 이것이 다 나간다 이렇게는 아무것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성만 있으니까 아 이런 거는 품절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실제로 투자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 미리 아 무슨 뭐 정보를 받아서 어떤 뭐 내부자 정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종목별로 그 기업의 뭐죠 총 주식수가 얼마고 대주주 지분이 얼마고 유통 물량이 얼마고 이런 거를 찾아내서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미리 선행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저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 그것을 뭐 미리 어떤 정보를 갖고 이렇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알아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회사에다 전화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뭐를 선행으로 투자를 해놨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지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 방법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잘 선택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어떻게 잡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하셔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뭐 제가 볼 때는 어렵죠. 당연히 지금도 아직 뭐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아직 추세 전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안전하다 생각한다면 망하지 않은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시 이제 약점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소부장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죠? 차이는 그겁니다. 소부장 기업은 주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중소형주니까. 그렇지만 얘는 주가 변동성은 약하지만 대신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 하락하고 지금 이게 10만 원대 한번 생각해봐요. 5천 원짜리 주식이면 10만 원대면 어떻게 되죠? 이게 5천 원짜리 주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9만 8천 10만 원이면 이게 주식이 지금 500억이 500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 5만 7천 원이니까 6만 원 잡고 지금 거죠? 나 6호 6 50배니까 6호 30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56 55 25 그죠? 250에 57이 35 그러면 285만 원짜리예요. 278만 원까지 최고치를 찍고 내려왔던 종목인데 285? 아유, 아직도 5천 원짜리 주식이라면 비싼 종목이죠. 자, 물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아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저는 주가 변동성은 있을지 몰라도 소부장 기업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료 추천 중에 동진 세미캠을 샀지만 그죠? 이걸 들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3년 이내에 망할까요? 절대 안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한번 들고 왔을 때 2000 만약에 아 2000 뭐지 이거 얼마요? 10년 전으로 가서 2012년에 사가지고 동진 세미캠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604%네요. 2012년. 그럼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2012년에 들고 왔으면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예. 삼성전자는 예, 176%고 동진세미캠은 604%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미 답이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자꾸만 유명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삼성전자 살 때라면 삼성전자 안전하다고 삼성전자 사고요. 소부장 기업을 안 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질 않는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품절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소부장 기업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떨어져서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어떤 시장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지 마라. 그럼 내가 시장이 어떻게 됐든 좋은 종목을 사는데 여러분의 온 정신은 그죠? 핵심되는 종목을 사는 데 더 노력을 가하고요.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진다는 거에 여러분이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 종목 분석에 열을 올리는 것이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 좋은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를 하고요. 내일은 또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선택해서 모아가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